우리는 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점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글쓰기를 하는 습관을 갖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글이라는 게내 마음의 표현인데 남의 평가에 잔뜩 긴장하면서 지적받지 않기 위해 수비만 하는 글쓰기를 배워온 거죠. 그러니 글쓰기가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턴들을 지도하면서 항상 느낀 게 그들이 나쁜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움츠러든 채 글쓰기를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다수를 상대로 욕먹지 않은 수비적인 글쓰기보다는 단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제대로 공략하는 글쓰기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이런 평가를 듣는 글을 써본 적 있나요? 우와, 너무 좋다. 감동이야. 대단한데? 바로 이거야. 단한 사람만 감동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동받은 한 사람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 그글 또는 컨텐츠를 추천하거나 공유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정말 작은 이야기였는데 SNS에서 폭발적 인기를 끈 게시물을 본 경험 다들 있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좋은 스토리텔링입니다. 논리적 완결성만 갖춘 논술, 고사식 스토리텔링은 죽은 즉 죽은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잘 써도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콘텐츠가 아닐까요? 한 가지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자면 스토리텔링을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독자 또는 시청자의 반응을 미리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감동받고 좋아하는 모습, 고개를 끄덕거리고 만족하는 모습, 가슴에 손을 올리고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다음에 글을 쓰거나 컨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당신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했던 것처럼요. 그게 바로 스토리의 힘이 작은 불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저는 5년 넘게 글을 쓰고 있어요. 네, 무명 작가입니다. 네, 책은 한권 냈는데요. 아직까지 크게 출판사에서 동요를 받거나 러브콜을 받은 작품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100군데의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 하나같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약간 실망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때 제게 이런 마음을 잡아주는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바로 이 글귀입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감동시켜 보세요. 라는 문구요. 물론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많이 글을 올렸기 때문에 여러 명의 댓글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5년 넘게 글을 썼기 때문에 많은 댓글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남았던 댓글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댓글로 이렇게 써진 것이었었는데요. 제가 당신의 글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댓으로 비밀 댓글로 저에게 적어주었어요. 제가 써 놓았던 글이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고 영향을 준다라는 그 말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글을 쓰게 만드는 힘이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비록 지금 비인기 유튜버이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한 사람만 감동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의 향기와 어떤 의미를 줄수 있다면 제 컨텐츠는 충분한 의미, 기쁨, 감사를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한 사람, 바로 당신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